자, 이제 우리 이 과의 마지막 주제인 이제 펄베이 다이어그램과 부식의 주제로 왔습니다. 사실 이 펄베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중요합니다. 정교화에서 이제 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공대에서 많이 다뤄요. 근데 부식이 여러분들은 부식 뭐 연구하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르전에서 다 녹아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철 성분이 들어가는 것들을 부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기계들 다못 쓰게 되는 거죠. 뭐 선박 같은 거다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부식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부식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식 방지로 1년에 각 나라에서 이저 쏟아붓는 돈이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건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부식이 다 이제 전기학입니다. 그러니까 전기학 원리를 잘 알면은 우리가 이제 부식을 막을 수 있죠. 물론 사실 뭐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참저 금속이 다 부식합니다. 그 금속만 부식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멘트도 부식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전기학이니까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이제 주로 금속 중에서도 철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철이 굉장히 이저 지구에 매장량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철 같은 거 한번 쓰고 나면 또 다시 또 이제 모아서 용광로에서 다시 이제 순수한 철로 만들어서 또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이제 사실 불어인데 이제 불란서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불어식으로 발음하면은 뿌르베예요, 뿌르베. 근데 미국에서 전자전기학 배울 때그 교수님이 영어식으로 해서 폴베이라서 폴베이, 폴베이. 엑스는 또 발음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영어식으로 해서 그분 따라서 폴베이 다이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베이 다이그램은 뭐냐면은 말이죠. 이 폴베이라는 사람이 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사 논문이 보세요. 여기 박사 논문이 뭐냐면은 여러 물질에 대해서 이 pH와 이 포텐셜에 따라서 어떠한 이 성분이 존재하느냐, 어떤 원소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다이그램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폴베이 다이그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박사 논문이었어요. 폴베이라는 사람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각종 원소에 대해서 다 모아놓은 거.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폴베이 다이그램은 말씀드린 대로 X축은 pH고 Y축은 이 전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둘 사이에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요. 그 선을 따라서 어떤 물질이 우세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반응은 수용액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 수용액을 다 가정합니다. 근데 이 폴베이 다이그램을 이제 그릴 때 제일 먼저 뭐를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냐면 말이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 수소 발생과 산소 발생 이 곡선을 먼저 일단 그려요. 이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소 발생은 pH가 0이면은 0V죠. 이거는 이제 표준 환원전이고 이게 이제 60mV 이제 이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쭉 바뀝니다. 산소도 어때요? 표준 상태에서는 1.23V니까 요쯤 됩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한번. 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부식에 있어서. 그럼 철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상식적으로 딱 봐도 알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철이 그냥 순수한 금속 형태로 존재하는 영역은 어딘가 보십시오. 여기죠. 여기 이제 저 진한 선으로 실선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쭉 그냥 가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순수한 철은 포텐셜이 낮으면은 순수한 철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 철은 순수한 철은 더 이상 환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포텐셜을 낮춘다는 뜻은 환원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포텐셜이 낮으면은 그 상태는 철의 상태는 어떤 이온 상태나 다른 뭐 이렇게 산소나 수소랑 결합한 상태가 아니고 순수한 철로 존재할 확률이 높다. 일단 대부분 그렇게 알수 있어요. 그죠? 이거 뭐 이제 금방 여러분 인정할 겁니다. 반면에 포텐셜이 플러스로 높다는 뜻은 산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철은 어떻게 되죠? 철은 산화된 상태로 존재해요. 여러분 철의 산화 상태가 뭡니까? 플러스 2가와 3가는 매우 흔합니다.
그죠? 근데 더 산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사과가 존재하느냐? 물론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대단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철이 플러스 사과가 존재하는 조건은 상당히 포텐셜을 플러스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pH도 어떻습니까? 저기 알칼리성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그럼 철은 사과로 그냥 어떻게 존재하냐? 단독으로 존재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철은 잠깐만 이건 사과보다도 더 하네요. 이제 FeO4이가 마이너스 여기 포텐셜이 굉장히 크면은 이렇게 존재한다. 존재하는 영역은 여기 요 선과 이선 바로 위에 존재합니다. 이건 철이 몇 가지거든요? FeO4이가 마이너스 산소 하나가 마이너스 이가니까 마이너스 8가. 아, 철이 6가네, 6가. 그죠? 철이 6가. 이거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철이 6가 여러분 보셨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놨는데 철이 6가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저기 철이 전위금속이고 d 오비탈에 철이 전자가 6개가 있잖아요. 그죠? 스티, 바크, 망철. 그죠? 여섯 번째가 전자가 6개 있는데 6가라는 것은 그 d 오비탈에는 전자를 다 없애버리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마주칠 경우는 여러분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전혀 없어요. 잘 보십시오.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가 봅니다. 철 플러스 삼가 이온 자체로, 그죠?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고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철은 용액 중에 있는 하이드록사이드랑 아주 결합을 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pH만 조금만 높아도요, 하이드록사이드랑 결합을 해요. 근데 철 삼가는 어때요? 요 영역에서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이 영역에서, 그죠? 포텐셜이 좀 높아야 돼요. 반면에 철 2가 이온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죠. 요 곡선 요 안쪽에 있는 것이 철 2가 영역입니다. 그죠? 철 2가는 철 3가와는 달리 하이드록사이드가 있어도 철 3가보다는 좀덜 하이드록사이드를 이제 이루려는 경향이 있고 철 3가 하이드록사이드 즉 페릭 하이드록사이드는 영역 존재하는 영역이 상당히 넓어요. 반면에 페러스 하이드록사이드는 존재하는 영역이 별로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이 낮고 pH가 상당히 크면은 굉장히 아주 극도로 알칼리성이 되면은 철은 이렇게 존재한대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사실. FeO2 H- 이온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죠? 이건 상당히 드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일단 읽는 법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각각의 물질 즉 페이즈 다이어그램 비슷한 건데 요 선들이 과연 뭘 뜻하느냐? 먼저 1번 선부터 보겠습니다. 1번 선. 1번 선은 어떻게 되죠? 뭐가 관여합니까? 철 2가 이온과 철이 금속 철이 관여하죠. 그러니까 두개 사이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철 2가 이온이 전자를 두 개를 받으면은 철이 된다. 요거죠. 요 1번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보시고 요걸 식을 쓸수 있어야 돼요. 식을. 이런 거 전기확실 반쪽 반응식 그다음에 2번은 어떻습니까? 2번 아주 짧은 영역이에요. 이때는 철 3가와 철 2가가 그러니까 철 3가가 전자 하나를 받아서 철 2가로 되는 요 선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기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3번 선은 어디 있습니까? 3번 선 여기 잘 보시면은 요 3번이죠. 3번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는 3번은 여기 pH가 안 변해요. 이게 예, 3번 선은 그죠? 3번은 여기 보시면은 뭐가 이제 관여됐냐면은 철 2가 이온과 철 페러스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전기학 반응이 아니죠. 왜냐면 전자가 관여 안 하니까 그냥 이거 3번 있어요. 여기 페릭 하이드록사이드 아니 페러스 하이드록사이드에 양성자 두 개가 반응해서 철 2가와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이겁니다. 3번 선. 그죠? 이거는 약간 여러분 저기 신경 써야 됩니다. 그죠? 4번은 어떻죠? 4번 선은 여기 요거죠. 요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철 2가 이온과 페릭 하이드록사이드 사이의 핑계입니다. 4번은 어떻게? 이것도 여러분 쓰려면은 이거는 이제 이 산화 상태가 다르니까 전자가 관여하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약간 신경 쓰면 됩니다. 페릭 하이드록사이드가 세 개의 프로톤과 하나의 전자를 받아서 철 2가와 물두 개가 생성된다 이런 겁니다. 5번은 뭐죠? 이거죠, 이거.
요물질과 이물질 사이의 반응입니다. 이것도 철은 3가고 이건 2가니까 전자가 여기 하나 들어가겠죠. 요 5번은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가 들어가고 프로톤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프로톤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OH2가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이건 뭐 제가 다 굳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반응인데 이것을 여기다가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저 다이어그램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폴 베이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요거를 추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요것을 보고서 요 식을 보고서 요것을 또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왼쪽 그림을 요 식을 보고서 그게 좀 더 어렵겠죠. 그죠? 왜냐 기울기도 따져야 되고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게 이제 pH가 바뀜에 따라서 요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뜻은 뭡니까? 기울기가 60mV 그러니까 여기 점선과 동일한 기울기는 어때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 거 여기 6번 가 보세요. 양성자 두 개, 전자 두 개니까 기울기는 요거가 같을 거예요. 6번이 어디 있습니까? 6번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요 기울기랑 6번 기울기가 같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보시면은 그거 하나밖에 5번도 있죠. 5번 그죠?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 같으니까 기울기가 60mV입니다. 5번 어디 있어요? 5번 요거 똑같죠. 요거 그죠? 그렇지만 반면에 어떤 걸 보시냐면은 여기 보세요. 4번 보면은 양성자는 3개인데 전자는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3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120mV 됩니다. pH 하나당. 그러니까 여기 4번의 기울기가 여기 3배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또 반면에 뭐가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이런 것은 기울기가 뭐 3분의 5, 3분의 8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양성자가 관여하지 않고 전자만 관여하면은 뭐가 되죠? 이때는 pH에 관계가 없어요. 1번 보세요. 이거는 pH에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거는 1번. 1번이 어디죠? 여기서 1번 여기 보세요. pH가 아무리 바뀌어도 요 전압은 안 바뀌어요. 쭉 가죠. 그죠? 2번도 마찬가지죠. 2번. 여기 pH가 바뀌어도 이거는 기울기는 제로가 됩니다. 다 그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좀 연습하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게 펄 베이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세요. 요 그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말이죠.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뭘로 단순화시켰느냐? 코로전 패시베이션 이뮤니티 이런 식으로 다 단순화시킨 거예요. 코로전은 뭡니까? 코로전은 녹아나는 거죠. 녹아나는 거. 그죠? 이온으로 녹아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요거 이온이 있고 요 이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영역, 이 영역. 이게 코로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전을 방지하려면 요 영역을 피할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영역. 반면에 패시베이션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패시베이션. 비활성화라고 해야 되나요? 비활성화. 그죠? 패시베이션. 어떤 영역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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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 요게. 그러니까 뭡니까? 철이 뭘로 존재하냐면은 하이드록사이드 형태로 존재해요. 하이드록사이드 형태. 그러니까 철이 하이드록사이드 형태로 존재하면은 이건 일단은 안전하죠. 안정해요. 그죠? 녹아날 염려 없고 이온이 아니니까.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패시베이션. 그렇지만 철은 이 패시베이션, 패시베 됐다.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저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비활성화, 불활성화 됐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또 코로전 영역이 또 존재합니다. 이쪽에. 왜냐하면 이렇게 이온으로 녹아나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것은 철은 뭡니까? 이것은. 이것은. 이뮤니티. 이거는 면역이 됐다. 그러니까 철 금속이 있으니까 이거 아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맨 위에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라서 그냥 이거는 뭐 아무 얘기도 쓰지 않았어요. 그죠? 철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면 패시베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패시베이션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그 밑에 있는 그 저 성분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루미늄이나 구리가 굉장히 액티브한 금속인데 알루미늄 공기 중에 놔두면은 그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돼요. 알루미늄 옥사이드 Al2O3. 그러면 Al2O3가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그 산화막 밑에 있는 알루미늄은 안전하게 보존이 됩니다. 또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카파도
여러분 가끔 저 외국의 대학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외국은 대학의 지붕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 이제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하고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녹색으로 된게 있어요. 녹색으로 된 게. 굉장히 멋있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파티마라고 합니다. 파티마.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 구리였습니다. 구리. 구리인데 구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구리색은 약간 진짜 구리색이잖아요. 뭐 황금빛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은 그것들은 이제 비바람 맞고 그래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리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돼요. 그 산화막이 녹색을 띠요. 참 아름답게. 그러면은 그 내부에 있는 구리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전부 다 패시베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패시베이션. 그러니까 철이 이온으로 존재하는 영역에서 부식이 일어난다.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2단원을 마치겠어요. 근데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제가 뭐 고르기도 그렇고 한번 풀수 있는 막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해답이 없어요. 저자한테 물어봐도 해답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답을 어떻게 제공할 예정입니까? 물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푼게 해답으로 제가 푼게 해답으로 생각해서 이전에 2판 있잖아요. 2판 연습 문제 거의 다 풀어봤어요. 아쉽게도 이제 그푼 것을 어디다 잘 간주했는데 지금 찾지 못했지만 다시 풀면 됩니다. 그래서 해답을 제가 한번 가능한 한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 실력이 뭐냐면은 연습 문제를 풀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해 못할 경우가 많아요. 연습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그죠? 연습 문제가 없는 교과서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교과서라기보다는 참고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고 일주일 뒤에 저에게 아니면 이 캠퍼스에다가 여러분 올려놓으면 좋겠어요. 종이에다 푼 다음에 그 사진 찍던 스캔해서 올려놓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